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에 간단히 동영상으로 리뷰해 드릴 제품은 브리치의 골전도 헤드폰인 HS-B2입니다. 박스가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작습니다. 전면에는 간단한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측면에는 골전도 헤드폰이 뭔지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스포츠 라이프 스타일 용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라고 나와 있고, 뒤에 보면 역시 한글과 영어가 병기된 스펙이 나와 있는데요. 주요 스펙을 보면 뭐 블루투스 4.0, 컴팩트 사이즈, 핸즈 프리, 그리고 통화 시간은 10시간 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뭐 보시는 게더 빠르겠죠? 그럼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품 인증 실 외에도 밑에 또 테이프가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떼기가 참, 칼로 자르면 편하겠지만, 그래도 칼로 자르면 그게 맛이 좀 아니잖아요. 칼로 자르는 게 깔끔하긴 하겠네요. 본드가 남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개봉을 하면 먼저 이렇게 작은 설명서가 들어있네요. 한글로 나와 있고요. 보증서도 같이 들어있는데 1년 무상 보증이라고 합니다. 뒷면에 사용 방법이 쭉 나와 있습니다. 플라스틱 틀에 본 제품이 끼워져 있는데 잘안 빠지네요. 아래 박스에 보면 뭐 파우치가 되어 있네요. 천으로 된 파우치고요. 위에 조임줄로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5핀 USB 타입의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뭐 이게 헤드폰이다 보니까 여분의 뭐 이어 팁 같은 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들어있지 않고요. 굉장히 간단한 구성이네요. 접히는 디자인이라서 안쓸땐 이렇게 접어가지고 파우치에 넣고 뭐 케이블도 같이 넣고 보관도 할수 있게 되었고요. 쓸 때는 꺼내서 이렇게 펴가지고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터치 버튼 같지만 물리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볼륨 버튼,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볼륨 버튼이겠죠? 여기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충전 커버가 있고, 커버를 열면 충전 포트가 마이크로 핀 포트가 보입니다. 재질은 이렇게 약간 고무 같기도 하고, 뭐, 우레탄 같기도 하고,
그런 재질이네요. 브릿지 로고가 있는 쪽은 이 눌러지진 않습니다. 그냥 모양만 똑같이 생겼습니다. 접히는 힌지 부위는 이렇게 생겼고요. 관절이. 여긴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여기도 플라스틱이고, 구성은 굉장히 뭐 간단합니다. 브릿츠 넥밴드 제품에서 볼수 있는 태그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네, 뭐 간단히 개봉기를 보여드렸는데요. 자세한 제품에 대한 설명과 사용기는 아래 블로그 링크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